개성남봉과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1절, 2절 했는데 오늘은 이제 3절, 4절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3절, 4절 제가 혼자 불러볼게요. 30장 탄에서 이류가 되어서 범사정을 감도네. 에야 에루아 조구조다 어려라 마 비어라 30장 단에서 비류직하하니 박연이 되어서 범사정을 감도네. 30길이나 되는 깎은 듯한 낭떠러지에서 비류직한 높은 곳에서 곧장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아주 30길이나 되는 높은 그 단에서 직선으로 떨어져서 범사정으로 이렇게 감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4절 월백 설백 천지백하니 산심 야심이 객수심이로다. 그러니까 월백 설백 달도 희고 눈도 희고 천지가 다 희다 이런 거예요. 월백 설백 천지백하니 산심 야심이 객수심이로다. 산도 깊고 밤도 깊고 나그네 서름도 깊구나 이런 소리죠.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30장 탄에서 시작. 30장 탄에서 그렇죠. 범사정을 감도네.
백수심이로다
불러 건곤이 불러 월장제하니 성막강산이 금백년이로다. 건곤이 불러 여기까지 한 장단 시작. 건곤이 불러 그렇죠. 건곤이 불러 시작. 건곤이 불러 월장제하니 시작. 월장제하니 한 번 더 시작. 월장제하니 정막 강산이 시작. 정막 강산이 금백년이로다. 여기까지 시작. 건곤이 불러 월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백년이로다. 강산이 금백년이로다. 건곤이 불러 월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건곤이 불러 월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백년이로다. 네, 그러면 30장서부터 거기까지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30장 반에서 비유가 직하니 막연히 되어서 야심이 예수심이로
이렇게 해서 개성남봉과 3, 4, 5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